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하며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를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고령층과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FDA와 CDC가 65세 이상 고연령층과 고위험군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해 캘리포니아주도 부스터샷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너스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노조와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표결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부지역의 대표 허브공항인 LA국제공항의 만족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하며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초 자문위원회의 권고보다 확대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CDC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인데 당초 예상보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자문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50세부터 64세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했으며 이보다 젊은 18세부터 49세 사이 기저질환자 역시 선택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CDC는 자문위 권고 대부분을 승인했지만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 등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종사하는 18세부터 64세 성인에게도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과 같은 범위와 맥락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FDA에 이어 CDC까지 화이자 3차 백신을 승인하며 부스터샷 접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주정부별로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 부스터샷 역시 CDC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스터샷은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맞을 수 있습니다. CDC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과 관련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승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고령층과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78살인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층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부스터샷은 무료이며 추가 접종은 전국 4만 개 이상의 약국을 포함해 8만 곳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ought enough booster shots and states and pharmacies, doctors' office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have been preparing to get shots in arms, booster shots in arms for a while.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승인으로 6천만여 명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며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I'll be getting my booster shot. It's hard to acknowledge I'm over 65, but I'll be getting my booster shot.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지만 허위 정보를 알려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are doing the right thing. Three quarters of the eligible have gotten at least one shot. But one quarter has not gotten any. And in a country as large as ours, that's 25% minority can cause an awful lot of damage. And they are causing a lot of damage.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나 65세 이상, 의료 종사자 또는 교사와 같은 최전선 근무자들도
무료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FDA와 CDC가 65세 이상 고연령층과 고위험군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며 캘리포니아주도 부스터샷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구체적인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마이턴에 접속해 부스터샷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가 되면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음 달 5살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와 보건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너스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 노조와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표결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통합교육구와 교사 노조가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교직원들은 오는 30일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통과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노조에는 3만여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은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컴퓨터 사용량이 늘었고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교사 노조는 학교 안전수칙을 보다 강화할 것과 학생과 교사들의 격리 조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교육구 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역 대표 허브공항인 LA 국제공항의 만족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D파워가 지난 22일 공개한 공항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LA 국제공항은 1000점 만점 중 792점을 획득해 20개 대형 공항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서부 최대 관문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여행객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편함, 잦은 공사 등을 이유로 공항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항은 828점을 얻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입니다. 2위는 817점을 얻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JD파워는 공항시설과 수화물 취급, 보안검색, 탑승 절차, 식음료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여행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미주 한인회장협회가 발표한 대통합권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주 총회는 오늘 정오 LA 한인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한협이 발표한 통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총회는 미한협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파해 미주 총연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는 미완성의 합의서를 보여주며 마치 종합이 단된 것처럼 언론과 통보 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모든 일을 왜곡하며 통보 사회를 우롱하는 인사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로 사라져야 한다. 미주총회는 미한협이 합의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과 다른 합의서를 가져와 서명을 받아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희 위원장은 해당 합의서가 무효라며 공개하지 말 것을 미한협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패창과 카지노 리조트가 USA Today의 연례 독자 투표 두 개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패창과 카지노 리조트가 오른 부분은 라스베이거스 지역 외 베스트 카지노, 베스트 카지노 호텔 등 두 개 부분입니다. USA Today는 캘리포니아주 카지노 리조트 중 유일하게 패창과 카지노 리조트만 후보에 올랐으며 일반인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11일 마감됩니다. 이 투표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해 패창과 카지노 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카지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테파니 장 후보는 어제 기금 모금 행사를 갖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가렛 켈리 버겐 카운티장 후보, 로버트 쿠글러 경찰국장 후보, 로널드 린 커미셔너 후보, 박명근 잉그루드 시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과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권양만 회장 등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리치필드 시의원을 지냈던 데니스 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장 후보는 민주당이 펠팍 시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펠팍에서 한인 목소리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정치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타운이 지난 3월에 받은 그 뉴저지주의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가 56페이지의 리포트를 받고 사실은 우리 타운이 3개월에 걸쳐서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고는 반장짜리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200만 불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된다 10년 정도 그랬는데 538불이 잘못 사용됐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반장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찾아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재정을 만드는데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장 후보는 타운 정부 재정 운영 부패 척결, 높은 세금 인상 반대, 상권 활성화, 난개발 반대, 교육 환경 개선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펠팍 시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6선과 재선을 노리는 이종철, 폴김 펠팍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또 펠팍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장 후보가 공화당으로 출마해 한인 후보들끼리 득표전을 펼칩니다. 후보 3명 중 다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한인 표심이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정 펠팍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서 만세 삼창을 하며 장 후보 지지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열린 장 후보 선거 캠페인 발대식에서는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펠팍 한인회, 펠팍 부패방지협의회 등이 자리해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복판에 거대한 물체가 크레인을 이용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나니 1975년에 제작한 영화 조스에 나왔던 상어 소품입니다. 이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곳에서 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할리우드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둔 박물관이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에 선보입니다. 윌셔와 페어팩스에 지어진 이 박물관은 라크마와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과 함께 인근 부지를 역사의 1번지로 만들게 됩니다. 30만 스퀘어피트 부지에 지어진 이 공간은 세련된 디자인의 석회암을 섞어 만든 건물로 클래식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1927년에 만든 영화들의 포스터부터 최신 영화의 소품까지 영화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1000석 규모의 데이빗 개펜 극장과 288석의 테드만 극장, 식당 등의 시설들이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펜 극장이 있는 건물은 지붕이 유리돔 형태로 설계돼 있어 할리우드 사인을 보면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스카 익스페리언스에서는 오스카상 수상자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은 우피 골드버그를 비롯해 톰 행크스, 라이언 머피 등 6명의 영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후 3개월 동안 115개 이상의 영화 상영과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음 주 30일 오픈하는 이 박물관은 할리우드 역사 90년의 수건 사업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